1급, 2급이 되고도 마음은 흔들려요. 흔들리는데, 흔들리는 마음도 공인 줄 안다는 거예요. 그리고 딱 가만히 있으면 참나 상태란 걸 아니까, 참나 상태는 늘 있는데, 내가 관심을 돌렸을 뿐이잖아요. 그러면 참나가 없어진 것 같다라고 외칠 때 에고가 뭐라고 반응하시면 되겠어요? 그냥 그말 자체를 알아차리면서 계시면 그냥 다시 참나 상태로, 참나 상태가 여러분 안에 다시 더 환하게 꽃피어요. 없었던 것도 아니고. 그냥 이렇게 계속 꽃피우면서 가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고. 이 정도 되시면요. 이제 확철대오입니다. 확철대오 하신 분들이 별의별 일안 겪는 게 아니에요. 다 겪는데 이게 다 공이라고 알아버리는 거예요. 지관쌍운이 늘, 이게 이때 되면 지관쌍운이 이제 24시간 출동합니다. 24시간 계속 돌아가고 있어요. 24시간 내내 출동한다는 게 아니라, 은은한 상태로 있지만, 그 여러분 그 24시간 알약이 돌아가죠, 컴퓨터. 바이러스 끼면 바로 가르쳐 주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바이러스 끼면 바로 퇴치하라고 신호가 오고, 바로 제압하고, 이런 것들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평소는 그냥 똑같이 사는데. 근데 일반인들은 참나가 없어졌기 때문에, 그 이전 단계에는 참나가 없어졌기 때문에, 없었다고 믿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면 심각해져요. 근데 이제 1급 아라한까지 가면 문제가 생겨도 바로바로 처치가 된다는 이 차이가 있습니다. 어디 가는 게 아니니까요, 참나가. 그래도 내 마음은 흔들려요. 어쩔 수 없어요. 이 마음 흔들리는 건요, 부처가 돼도 흔들려요. 현상계 살면 흔들리게 돼 있어요. 흔들리는 마음을 바로바로 바로 아공복공의 진리로, 즉 반야로, 반야바라밀로 다스릴 수 있느냐 이거죠. 그러니까 관자재 보살이 반야바라밀을 닦아서 오온이, 에고를 구성하는 다섯 가지 그 요소들이 모두 공한 줄 알고 일체 고액을 건너갔다 하는 게요. 그럼 관자재 보살은 계속 행복하겠네요? 아니에요. 그 속은 계속 시끄러워요. 중생들 때문에 괴로워요. 말안 듣는 중생들 때문에 계속 속이 타요. 자기 문제는 아닌데 남의 문제 때문에도 속은 타요. 자기 문제도 뭐꼭 아주 없으란 부분 없고요. 그런데 그 모든 거를 공인 줄 안다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게 오온이 공인 줄 안다는 거 하니까 공에 계속 머물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오온이 공인 줄 안다는 건 그런 게 아니에요. 웃고 울고 떠들고 다 하는데 이거를 알아차리면서, 깨어서 알아차리면서 한다는 거예요.